예, 우리 양옆에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하게 산다는 것. 경건하게 산다는 것 첫 번째 말씀 말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고요. 나중에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단순히 믿는 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것이 믿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나안교회 교인으로 사는 것이 믿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행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감하게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심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경건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인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삶,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비밀이다. 여러분 이건 왜 비밀입니까? 이걸 믿어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은 전파되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밀인 거야. 아무리 많이 배우고 IQ가 높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멍청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내가 다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인 거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성육신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는 것은 그가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경건의 비밀일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의 삶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늘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한국 기독교가 천만이 넘고 1200만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엊그제였는데 지금 기독교 점점 줄어가고 있죠. 성도들의 수가.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그런데 세상에서도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아, 저 같은 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다고 손가락질해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욕먹을까 봐. 여러분들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사역을 알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죄악 속에 살면서 허랑 방탕하면서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의 삶이 어떻게 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죄와 정욕을 못 박아 죽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은 낮아지신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며 죄와 싸우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이 경건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일부의 몇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 이 땅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겼고 그 삶대로 살았던 몇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초대교회 때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껍데기는 있어요. 껍데기. 근데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TV가 아무리 좋아도요. 고장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예전에 저희 쉼터에 아주 웃기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교도소에서 오래 살다가 나오신 분인데 세상 물정을 아주 몰라요. 근데 이분이 도벽이 좀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셨던 청성교도소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김도진 목사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출소해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아,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요. 매일 술 먹고 근데 노래를 잘해. 아, 그러니까 한복을 딱 빼입고 그 창을 하듯이 찬양을 부르는데 남들이 보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우리 목사님 집회 가면 꼭 따라가서 특송을 하는 사람들이 다 와 저 사람이 교도소에서 변화된 사람이래 개뿔 변화되게 뭐가 변화돼 겉모습만 경건한 거야 예? 한복을 차려입고 창을 하면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끝나면 들어오면서 술 마시고 들어오고 행패 부리고 편함이 없는 거예요. 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컴퓨터를 하나 사왔대요. 노트북을 하나 사왔대요. 그 당시에는 노트북이 귀한 거였잖아요. 예, 제가 뭐 전도사 때 벌써 20년 전인데 전도사 때 노트북을 자기가 하나 구해왔다고 좋은 거라고 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지. 노트북 봤는데 겉모양 노트북인데 접히지가 않아. 가짜야 가짜. 그냥 전시품인데 접히지가 않는 노트북. 어디서 훔쳐온 거예요? 훔쳐왔어. 그것도 훔쳐왔어. 나한테 노트북이라고 보니까 속에는 빈 껍데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겉모양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노트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면 뭐합니까? 겉이 아무리 좋아도 속이 여러분들 아무 쓸모 없으면 쓸모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양만 있으면 뭐합니까? 삶이 아닌데 그 속사람은 거짓인데 겉사람만 번지를 타면 누가 인정하랍니까?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초대교회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가 얘기하는 그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아마 지금이 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 우리가 제일 경건한 곳이 어디인가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국립묘지 같은 데 가면 순국 선현의 무덤 앞에 가면 아주 경건합니다. 그죠? 거기서 뭐 술 먹고 막 그런 사람 없어요. 막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무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아주 경건하게 우리는 그곳에서 지냅니다. 왜 그래요? 그곳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으셨던 핏값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를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 어떤 도둑놈이 있었어요.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고 사기를 쳤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대도라고 얘기하는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조세영이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됐는데 도둑질하다가 또 걸려서 2년형을 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출소할 때 선교사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한국의 큰 목사님들이 그를 안수하고 선교사로 임명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하는 일들이 도둑질하는 일이었어요. 도둑놈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돈을 훔치고 사기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계속 도둑질을 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살면 사기를 치면 그 사람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모습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양만 있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 삶은 없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둑질하던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도둑질을 멈추고 내 힘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야. 도둑질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계속 도둑질만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야.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많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용서받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용서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지 않았을 때 똑같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그곳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사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도 연습이다. 연습. 훈련이다. 경건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성령이 인도하셔서 갑자기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경건은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치면서 내 정욕을 죽이면서 내 자아를 죽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점점 경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요. 연습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일어나서 연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발걸음을 처음 내디딜 때 한 번에 쭉 걸어가는 아이 있어요? 한 번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죠. 아이들의 특징은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걷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넘어져요. 경건치 않아요.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에 손을 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요. 아, 그러면 야, 나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이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또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 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경건하게 사는 것은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말. 성도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요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제가 성경을 보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특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혀도 심해라, 말도 심해라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두 편에 봐도요 너무 많이 나오지. 시편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잠언에는 더 많이 나와요. 말도 심하라고. 경건의 말, 자신의 혀를 제갈물리는 것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교회 좀 다닌 사람,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예?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전도도 좀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겠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니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조금만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 자기의 혀에, 자기의 입에 제가 물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헛것이다. 그들의 경건은 헛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말이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 내 말이 믿음을 무너뜨려요. 헛것이요.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잘 믿어라, 주일 성수해라, 십일조해라, 전도해라, 교회 헌신해라, 충성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경건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 조심해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찔려서 안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혀에 대한 설교를 전우사 때 했었는데 정지정 집사님이라고 저랑 정말 친한 집사님이었어요. 날 너무 좋아하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전우사 때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혀를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 예배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안 나왔어. 새벽 예배를 매일 새벽에 잘 나오시는데 안 나왔어. 그러더니 그 다음 수요일 날 오더니 전우사님 미안해. 그래서 내가 새벽에 못 나왔어. 그래서 왜 못 오셨어요 했더니 아 찔려서 못 왔어. 아 찔리면 바꾸면 되지. 찔리면 돌아 쓰면 되죠. 말씀을 듣고 찔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화인 맞은 백성은요 말씀을 듣고도 찔리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 집사가 들어야 돼. 아 왔나 안 왔나 모르겠네. 그 장로가 들고 그 권사가 듣고 그 성도가 들어야 돼. 이 말을 꼭 들어야 돼. 그 사람 말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완전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요. 말에 완전한 사람은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말 실수 많이 하고요. 저도 말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돌아서야죠. 조심해야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농담을 하더라도 조심해야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말들을 또 소들을 이렇게 끌어올려면 입에다가 쇠는 물렸어요. 쇠는 물리고 묶었습니다. 예? 재갈을 물리다는 말은 뭐냐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 하고 싶은 말도요 멈추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누구 납치에다가 입 묶고 다니 말 못하게 예?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아서 그 믿음을 깎아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는 분이고 연륜이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과 삶이 얼마나 조화롭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으로 첫 번째 말 조심해라.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일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모였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던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왔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아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받았더니 말 때문에 상처받더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중에는 헬라인도 있을 테고요. 이방인도 있었을 테고요. 종도 있었을 테고 자유자도 있었을 테고 귀족들도 있었을 겁니다. 각처에 다 모여드는데 서로가 말로 막 심지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성찬을 할 때에도요. 성찬식을 하는데 아니 이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만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노예들은 나중에 일 마치고 오면 성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성찬식 때 빵을 엄청 많이 먹어서 남들이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교회 분쟁이 되고 교회 그러니까 나눠지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은 누구야? 예?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교회 와봐요. 야, 저 사람은 삭개오야 막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다 하면 안 된다. 그거 경건한 삶이 아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했습니다. 왜 존경했냐면 그들은 경건했기 때문에 존경했습니다. 자신들의 경건을 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 안 했어요. 근데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야채에 대한 11조까지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예? 저희 집에도 상추를 좀 키우는데 그 11조 드려야 되는 거. 그렇게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독수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의 입은 독사의 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는데 삶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말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악한 줄 아냐? 너희들의 말이 악하다, 말이 악하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안에서 나온다. 너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선함이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악함이 있으면 악한 것을 냅니다. 독사의 입안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입을 벌려서 남을 물어보면 독이 들어가요. 벌꿀의 입에는 꿀이 있습니다. 그 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많이 들어주고 말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듣기 전에 말부터 하지.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을 끊고 내 얘기를 하지. 안 들어주지. 듣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듣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남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 정말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거든요. 남이 얘기할 때 막 끊어요. 막 끊고. 막 딴 내 얘기하고. 잘 안 들어. 저도 승질이 급해가지고 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도 좀 천천히 내라 화도. 급하게 화내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듣지 않고 막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의 본질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하고 얘기하려면 잘 들어주는 거 해야 돼요. 잘 들어주는 훈련을 해요. 우리 부부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들, 여러분들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을 잘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잘 안 들어줘. 내 말만 하려고 그래요. 말하기를 더디하다, 더디하라라는 말은 잘 듣고 생각하고 말해라라는 뜻입니다. 예?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고 말을 해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말인가?
생각하고 천천히 말해라.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렇게 이념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혀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의 말에도 함께 계셔서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한 자의 말을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대학원 때 상담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은 걸. 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사 나로 공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돈으로 도와주라고 안 그랬어요. 재산을 팔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요? 말로 도와줘라.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우울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인데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주는 은사 중에 하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26절에 보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적당한 말, 필요한 말, 정말 중요한 말, 그런 말이에요.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로 말을 대답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그 안에 사랑이 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더디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말은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믿는 자가 성내기를 잘하는 것은 단순히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는 인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참고 인내하는 데 있어요. 급하게 화를 내고 급하게 말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눌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뭐가요? 칼이요? 활이요? 아니죠. 내 말이. 내 말을 칼처럼 날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활처럼 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곳에 있다가 사람을 쏴버려요. 뭘로 쏴요? 말로 써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먹고 죽어요. 예? 그 말을 맞아서 죽어요. 여러분, 말을 선하게 쓰는데 연단을 내야지. 독하게 쓰는데 연단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욕하는 것도 보면요. 정말 찰지게 하시는 분들 계셔. 와, 뭐 무섭게 욕을 하시더라고. 막. 예?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설교 시간에 해서 그러지만 막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하겠대. 그렇게 욕을 하시고. 그런 말은 어디서 배우는 말인가요? 욕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학원이. 어떻게 하면 더 독하게, 더 악하게, 더 세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러죠. 내가 더 독한 말을 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안 그래. 예? 어떻게 하면 더 독한 말을 해서 사람을 상처를 줄까? 연습을 해. 다음에는 이 말 꼭 써야지. 다음에 싸울 때 이 말 꼭 해가지고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지. 여러분, 근데 그게 순간의 분노 때문에 되어지는 말이지만요. 받은 사람은요, 평생 남는 말이에요. 평생 남는.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도 아버지가 옛날 시로 때 한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셔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 심지어 돌아가셨는데, 심지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돌아가신 양반 욕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끄집어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독한 말이죠. 악한 말이죠.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독한 말을 훈련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말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정말 선한 말이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뭘 주라고요? 은혜를 주라. 은혜를 나누라.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스러워. 어제 지난주에 금요일에 오셨던 윤원성 목사님 같은 분, 막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저희 윤원성 목사님이 그 누구죠? 천국 유현동 목사님하고 신대학 신학대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우리 가끔 두 번에 한 번씩 오시는 그 유현동 목사님이 늘 복음에 미쳐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도 천국 복음 기도원을 또 만들어서 또 미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이 복음에 미치신 분인데. 이분하고 유노성 목사하고 동기예요. 제가 목사님 그때 그 학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학번 사람들은 그 동기들은 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참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노성 목사님이나 유현도 목사님이 공부했던 그 기수에 정말 은혜 놓은 학생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 얘기 많이 했죠. 사력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은퇴를 앞두고서도 그때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그 목사님하고 밥 먹고 저랑 커피 한잔 하시죠. 왜? 그 목사님 얘기 듣고 싶어서. 어떤 얘기요? 남 욕하는 얘기 듣고 싶었겠어요? 날카로운 여러분 독화사 같은 얘기 듣고 싶었겠어? 아니죠. 은혜로운 말, 성령의 충만한 말, 그 말 듣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커피를 잡을 테니까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십시오. 얘기 좀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은혜로운 말이 넘쳐서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죠. 제가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도 봤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 애기 엄마들하고 같이 봤는데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했던 강의예요. 모국어라는 강의예요. 모국어. 예. 사람이 사랑이 식으면요 모국어가 나온대요. 우리의 모국어는 뭐예요? 한국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국어가 뭐냐면 엄마 아빠에게 배운 말이 모국어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고 매일 미워하고 그런 집에 아이들은 커서 사랑이 식으면요 화가 나면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국어거든. 그 모국어로 바꿔야 된다. 그런 강의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거 듣고요. 그 사람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멘하면서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했던 말 중에 얼마나 모국어가 많았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맨날 싸우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지르지 마. 나는 소리 지르는 거 아닌데 내 집에서 배운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거든. 우리 아버지 맨날 소리 지르는 것밖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요. 아,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배운 모국어를 내 아내에게 사용하는구나. 얼마나 내가 미안했는지요. 예? 얼마나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랑 신부, 신랑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거는 금방 되어진 일이 아니다. 훈련을 통해 되어진 것.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통해 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남자친구로 사귀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여자친구로 사귀어서 결혼해라. 말을 이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이 이쁜 거 보십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 믿는 자에게.
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번째가 남았는데 큰일 났네. 두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경건한 말의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다 라고 야곱사도는 얘기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남을 속이는 사람 경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된 자, 그래서 그 거짓을 아버지로, 마귀를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들은 거짓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거짓말을 버리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아비가 거짓, 마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짓말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13절을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혀를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당장 죽을 일이 생겨도 솔직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어도 정직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 수로, 내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솔직해질 거예요. 예? 거짓말이 두렵지 않, 솔직함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같이 가요. 거짓말하는 말 조심하라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해낸 삶, 어떤 삶입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은혜 놓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만 같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5편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5편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막하지 아니하며. 아멘. 누가 주의 전에 올 자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입니까?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진실만을 말하고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예?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이 자가, 이런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십니다. 뭐가 변화되어야 경건한 것입니까?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혀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말하는 것이 바뀌어야지 경건이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기뻐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학자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